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한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한 기획전들 만나봅니다. 문화데이트에선 시각장애를 딛고 피아노 독주회까지 열게 된 피아니스트 소녀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천안의 봄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지윤 씨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밤 메러 갈래? 아이 볼래? 이러면 밤 메러 간다.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밤 메러 가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러 가겠다라고, 네. 밭을 메러 가겠다. 네. 그만큼 이제 육아가 힘들다라는 뜻을 표현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육아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뭐 네네. 사촌 동생들 볼 때나 친구들 아기들 볼 때 진짜 한 시간을 채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시간이면 정말 오래 간 건데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육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말이 고프다. 그만큼 외롭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독박 육아 뭐 이런 거 진짜 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되겠습니다. 아빠들의 육아라는 게 이제 아이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여를 하시면 상품권도 드리고 특별한 보상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육아인데 그렇죠. 거기에 상품권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네. 백인의 아빠단, 이거 뭐 저기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들 뭐 직장 생활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네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육아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어제 부부의 날도 그랬는데 오늘 육아도 수진 씨 지금 보니까 딱히 이렇게 별로 할 말이 네. 없어서. 네. 자, 봄바람이 좀 거센 것 같았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집니다. 당분간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밤이 되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체온 조절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이 9도, 춘천은 8도, 증평은 10도, 괴산은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높은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앞으로 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피부에 뿌리는 향수가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일부 성분은 자외선과 만나면 광알레르기성 물질로 변해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이왕이면 노출이 적은 손목이나 무릎 안쪽, 귀밑 등에 뿌리는 것이 좋고요.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냉찜질이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봅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곳 다녀오셨나요? 네, 5월에 계절이 5월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가 참 많은 달이어서 네네. 다들 정신이 없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집중돼 볼 수 있는 그런 곳 박물관 기획전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요. 네. 진짜 5월이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게 날도 많았고 맞아요. 그 와중에 계절도 막 변해가고 하니까 시간은 또 너무 빨리 가고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지은 씨 얘기대로 조금 차분한 공간에서 맞아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좀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곳들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조용히 차분히 전시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니까 많이 유익하죠. 네. 여러분들의 뇌를 조금 더 섹시하게 가꿔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된 박물관 영상
영상을 보면 우리 다 모두 뇌생녀, 뇌생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뇌가 섹시한 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유익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누구와 어딜 가도 좋은 이 계절. 우리 지역에 자리한 박물관들이 특별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수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유물부터 유니크한 회화까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기획전시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5월의 향기와 함께 문화적 소양까지 쌓을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기획전시가 충북 지역 곳곳에 자리한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특별한 전시회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5월에 떠나는 박물관 나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초록만발한 교정이 아름다운 충북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학교 캠퍼스 참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또 처음인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1970년에 개관을 해서 이제 내년이면 개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아주 그 진귀한 그 자료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전국의 대학 박물관에서는 구석기 유물을 4만 점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아주 그 특화된 전시관으로 그렇게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층에서는 지난 4월부터 특별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전시 이름이 독립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100년이네요. 올해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획을 하셨나 봐요. 네. 올해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최대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실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대학교에서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민들과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우리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양상과 충북 출신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특별 기획전, 독립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100년. 총 3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충북의 3.1운동을 지역별로 소개하는 동시에 3.1운동에 참여한 충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그날, 우리 지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충북에서도 3.1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었죠? 네. 충북에서는 1919년 3월 19일 괴산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9일 제천 송악 만세 시위까지 만 한 달 동안 83차례의 아주 격렬한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당시 일제 헌병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는 횟수가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은 70%로 전국에서 만세시위 현장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그 격렬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명단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를 만나볼 순서.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1운동이라는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고 그 뜨거운 열기가 국내외에서 7개의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통합된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우자 그래서 곧바로 통합 논의가 벌어지고 1919년 9월 달에 통합이 성사가 돼서 상해의 임시정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떠돌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기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채호, 신규식, 류자명 등 충북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선 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는데요. 뒤에 보니까요, 충북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잘 몰랐거든요. 네. 네. 우리 충북의 독립유공자가 521분인데 그중에 이제 16분이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전체 구성을 놓고 보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그나마도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전시를 하면서 이 16분을 새로 이제 발굴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특징 중 하나, 일가가 모두 함께 해외로 망명해 가족 단위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것인데요. 남편의 독립운동을 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내조에 그치지 않고 그 본인이 여성 단체를 만든다거나 또는 여성 광복군이 되어서 훌륭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조국 광복의 그날을 위해 오랜 세월 목숨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충북 출신의 수많은 애국지사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분들의 활약을 보고 싶다면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걸음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봄의 푸릇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우암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청주박물관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특별전 호소의 마한이 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북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특별한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마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듯이 백제의 전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대규모 유적이 발굴이 돼서 그 문화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과거, 한반도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 만든 삼한 중 하나가 마한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마한의 당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 5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마한은 문헌 기록 속에서 이제 54개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대규모 유적 발굴을 통해서 그 지역을 좀 상정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울에 왕명이 새겨진 그런 청동 방울을 통해서 뭐 이 지역에 뭐 왕이 있었다 뭐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왕이란 한자가 새겨진 청동 방울 유물을 통해 당시 마한 지역에 왕이 존재했었고 우리 지역에 왕의 영향력이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청주 오송과 송절동 일대에서 마한 유적들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그동안 충남과 전라도에 집중돼 있던 마한 문화의 실체를 청주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당시의 귀한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진변한이라고 하면은 영남 지역을 얘기하고 만이라고 하면 이 호서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 진변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유물들이 대규모 유적을 통해서 이 호서 지역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던 다른 지역의 유물들과 마한의 유물들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작 방법을 보면은 진변한과 마한이 그 제작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물의 모양의 모티브를 공유를 했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삼한 시대. 8월까지 계속되는 특별전 호소의 마한 이제 역사를 깨우는 우리 지역 마한 문화의 실제 모습에 접근한 최초의 전시라고 하는데요. 수천 년 전 충북의 과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는 음성의 한 산업단지에 자리한 의학박물관입니다. 동서양의 의학학과 관련된 역사와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의학 전문 박물관이죠. 이곳에 마련된 특별한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학박물관 안에 있는 생명 갤러리죠.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생명 갤러리는 우리 박물관이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꾸려진 공간인데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박물관에서 의학 유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현대 미술 전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입니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손동현이라는 작가님은 인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사람의 얼굴이 전부 다 다른 것과 지문이 모두 다 다른 것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생명 갤러리에는 지금 회화 작가인 손동현 작가의 기획전 지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작품들을 보니 분명 한국화 느낌인데 그림 속 주인공들은 헐리우드 배우나 만화 캐릭터들이군요. 뒤에는 닌자 거북이도 있고 마이클 잭슨 맞죠? 네,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데요. 네, 작가님이 현대적인 인물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전통적인 종이에다가 전통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대부분 현대적인 인물이라는 데서 더 재밌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통 종이여서 그런지 좀 더 따뜻한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별로 총 4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젊었을 적 모습은 구도 자체가 공신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공신도에 나오는 의자와 뒤에 배경 그리고 발 받침대 구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화배 황제라는 칭호를 얻은 이후의 작품에서는 어좌에 임금님처럼 앉아있는 마이클 잭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화 기법으로 그린 현대의 초상화 작품들. 재밌으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중에서도 관람객들이 유독 많이 찾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캐릭터들도 많고요. 재밌는 그림이 참 많은데요. 네, 여기는 성우 배한성이라는 분이 연기했던 캐릭터를 모아둔 곳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의 종류가 다릅니다. 또 이제 나이층이 어린 20대 분들은 심슨, 호머 심슨을 알고 있지만 이런 옛날 영화 속에 나왔던 알랑드롱이나 맥가이버 이런 캐릭터들은 40대 이상들이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재미있게 이게 어떤 영화에 나왔던 어떤 캐릭터인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네. 저는 성룡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20대 뜻이에요. 20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인기 배우들과 자기 별로 가버린 ET까지 추억의 캐릭터들을 보며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지문입니다. 네,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의학 유물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양 의학의 역사를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 만들기, 또 사랑의 묘약 만들기 같이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고요. 저희 박물관의 유물들을 활용한 체험형 게임이 곧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오셔서 체험을 통해서 또한 게임을 통해서도 전시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부터 색다른 감각의 유쾌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까지 다양한 박물관들의 유익한 전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박물관으로의 색다른 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역사부터 미술 전시까지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충북대 박물관 그리고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은요. 전시된 내용들이 역사 시간이나 국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가족과 함께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정말 유익하고요. 네.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어렵고 지루했던 내용들이 맞아요.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책으로만 보다가 한번 저렇게 입체적으로 뭔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좀 더 입체 이렇게 좀 확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의학박물관 같은 경우도 뭐 체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특히 뭐 어린이 뭐 학부모 저기 자녀들 데리고 갈 곳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한 번쯤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박물관이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곳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특히 국립청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매달 야외 무대에서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도 열고 공연도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6월 15일에도 공연이 있어요. 가수 하림 씨가 온다고 합니다. 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좋아요. 네. 또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간만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또 의학박물관에서도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평소에는 하기 힘들었던 그런 체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박물관 하면 뭐 특별한 게 없고 조금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찾아보면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셔서 일상 속에서 좀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희 리포터. 네. 네. 박진희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죠? 네. 삼국시대 이전 변안과 진안과 함께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형성됐던 정치 집단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네. 1번 마한, 2번 대한, 3번 소한, 4번 오한. 정치 집단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네. 보기를 보니까 그쵸?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국사 시간에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쉽게 맞힐 수 있는 전 딱 보이네요. 예, 네. 딱 보이네요. 뭐 한 두 개 정도는 뭐 절기인 것 같고 네. 예, 하나는 이제 오싹오싹한 것도 있고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주제 문자요. 가성의 달 5월이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갔었던 추억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들이 때 찍었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네. 네. 지은 씨도 뭐 5월에 뭐 놀러 다니는데 여기저기 그대도 좀 있으시죠? 아, 그렇죠. 대청호도 참 좋아하고요. 예, 예, 예. 녹음이 풀어지니까 자연을 함께하면 참 좋더라고요. 아, 네. 너무 그런 좋겠네요. 추억담 아니면 사진 지은 씨도 바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네. 네. 여러분도 정답 문자와 함께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멋진 피아노 라이브 연주를 이 아침에 그러니까요. 지금 잠도 안 깼는데 이 아침에 귀가 지금 활짝 뜨이는 거의 막 한 소름이 돋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요. 네. 자, 오늘 이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해주신 분이 또 특별한 분이 또 맞아요.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앞이 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신재령 씨 그리고 전다미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다미 교수님 또 오랜만입니다. 네. 아, 지금 일단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로 저희가 아침에 이제 문화 데이트를 열어봤는데요. 우리 신재령 피아니스트 지금 방금 연주해주신 곡이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쇼팽이 작곡한 4개의 스케르초 중 1번입니다. 네. 스케르초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급격한 감정의 변화, 변덕스러운 성격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원래 교향곡이라든지 현악사중주라든지 이 기악곡들에 들어있는 한 악장이었는데요. 쇼팽은 그걸 독립적인 피아노곡의 한 장르로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개의 스케르초 모두 쇼팽의 급격한 감정 변화와 성격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감정이 너무 급격해요. 지금 저희도 네. 너무 급격해요. 아니 피아노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아니 근데 이 신재령 학생이 옆에 계시는 전담이 교수님의 제자라고 들었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5년 전에 청주 맹학교 음악 선생님이신 이민숙 선생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되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바른 학생이니까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네, 제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네. 제 스승님께서 예전에 교수님께서 희아를 가르친 선생님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보람되고 정말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용기를 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네, 아마 피아니스트 희아 씨도 많은 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어쨌든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또 잘 지내 오셨습니다. 우리 신재령 피아니스트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5살 때였어요. 그때 엄마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피아노 학원 앞에서 제가 멈춰서 서 있었어요. 네네.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보시고 너 피아노 배워볼래? 라고 물으셔서 제가 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지금 바깥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계신 네. 우리 어머님께서. 예. 아니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은 언제 만난 거예요? 교수님은 한 2014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피아노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 우리 신재령 학생 어떤 학생인가요? 재령이가 너무 성격도 밝고요. 네. 너무 창의력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인데 네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공 학생들이 처음에 악보를 이렇게 이제 곡을 내주면 아이들이 악보를 이제 읽어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해주고 제가 리듬 박자, 개 이름을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 베토벤 소나타나 뭐 쇼팽 이런 스케르초 한두 달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게 네. 암기까지 들어가는데 재령이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일주일 만에 그걸 다 해갖고 암기까지 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첫 레슨에 그냥 암기예요. 재능이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요. 8시간에서 10시간씩 이렇게.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상 그냥 일하는 거 8시간 하고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8시간 이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상상도 그걸, 안 되는 네, 노력이죠. 그걸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신재령 학생 그러면 피아노를 친 지 15년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와 대단한데 그만큼 긴 시간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건 큰 매력을 느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네, 피아노는 정말 매력이 있는 악기라 생각하는데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청중이 그 연주를 듣고 그 음악 속에 담긴 감정 같은 걸 느낀다는 게 신기해요. 연주자의 감정이나 그리고 그 곡을 쓴 작곡가의 감정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네. 참 똑똑하고 노력도 네. 많이 하고 재능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 아까 뭐 한 5년 정도 이제 같이 해온 걸로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네. 네. 그 사이에 뭐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일, 재미난 일 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창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들도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린 것처럼 음악도 똑같은 곡을 쳐도 완전히 틀리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소리 생김새가 틀리듯이 소리도 다 틀려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성악가는 목소리를 틀은 걸 이해를 하는데 예. 피아노는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피아노도 완전히 틀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그 피아노 소리가 나와요. 욕심 많은 애들은 욕심 많겠죠. 선한 학생들은 선하게 피아노를 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음악가는 사실 마음이 되게 순수하고 선해야 그 좋은 음악이 전달이 돼서 감동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재령이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재령이는 이제 색깔이나 음악적 색깔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예.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저기 배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앞을 아예 못 보니까 예. 이해하기가 힘든데도 예. 다 안다고 이제 자기가 상상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배가 가까이 오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어려운 디렉션을 우리 착한 재령 학생이 해내는군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특별한 네. 일은 재령이가 올해 2월에 있었던 한중 국제 콩쿠르가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은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충북음악협회에서 전국학생음악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해서 협연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우수 입상자가 협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청주음악협회 회장님을 비롯 부회장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네. 재령이 연주를 듣고 이번에 이제 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재령이가 청주음악협회 기획 연주 시리즈로 네네. 시리즈에 네. 독주회를 하죠. 발탁이 돼서 독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정말 함께한 시간만큼 추억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피아노를 연주해온 우리 신재령 학생에게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가요?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은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교내나 교외에서 연주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시각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이겨내고 피아노를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서 더 정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밝아 보여요. 예. 맞아요. 아까 연주도 잠깐 들었지만 감동적이었는데 좀 더 길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요? 독재가 있다고요? 네. 네,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청주 박물 국립 박물관 옆에 있는 동부창고 34동 다목적 홀에서 오후 4시에 독주회를 열립니다. 1시간 네. 가량 연주를 하고요. 네. 예. 공목은 우리 재령이가. 네네. 지금 제가 이 팜플렛을 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우리 신재령 피아니스트 모습이 담긴 팜플렛. 이제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동부창고에서 있는 연주회인데 우리 신재령 학생 어떤 곡들을 연주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바흐의 평균율 중에 2권의 그 F 마이너 프렐류드 아프가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아, 네. 그리고 좀 전에 쳤던 쇼팽 스케르초 1번 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프렐류드 2번과 라 캄파넬라라는 별명을 가진 리스트의 에뛰드를 연주합니다. 아, 네. 이게 마치 프랑스 정식 코스가 나오듯이 뭔지 모르겠는데 멋진 음악들이 그렇죠.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들으니까 멋있다.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아니 문화데이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교수님 끝으로 이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음악의 예술은 다른 것과 틀리게 사람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제가 늘상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교향악단 한 번 연주가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 연주예요. 아, 돈으로 따지자면 예. 그럼 그 좌석 하나가 10만 원꼴이 되는 건데 도립교향악단은 무료고 시립교향악단은 5천 원에 이렇게 좌석 이런 것만 네네. 팔고 거의 무료인 경우들이 예. 상당히 많은데 이제 시민들이 전혀 그 생각은 못 하시고 이제 가수나 이런 거 10 얼마니까 그걸 되게 가치 있게 보고 클래식 공연은 무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서 그런 좋은 예. 공연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네네. 문화생활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처럼 음악과 예술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데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곁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맞아요.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우리 신재령 피아니스트의 네. 공연도 이제 토요일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신재령 학생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피아노와 함께 밝고 건강하게 앞으로 정진해가기를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다미 교수님 그리고 장애를 딛고 일어난 멋진 피아니스트 신재령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어 머리를 맑게 해주고 두통에도 효과적인 동작으로 쟁기 자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오십견 예방과 몸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동작입니다. 우리 매트에 바르게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발끝이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부에 힘을 줘서 넘겨줄 거예요. 그대로 발끝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 깍지를 껴주실게요. 그래서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더 붙여주시고 힙부터 어깨까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실 거예요. 무릎은 펴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다섯 번 정도 진행할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손을 풀러서 양손으로 허리를 받쳐서 아래쪽 허리, 엉덩이가 마지막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다리를 내려놓고 천천히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에 힘을 줘서 두 발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실게요. 힘드신 분은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가능하신 분은 양손 깍지를 껴서 바닥으로 내려줄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양손을 풀러서 손으로 허리를 받쳐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어깨, 등, 허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와 두 발 바닥으로 내리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다섯 번 해주시고요. 총 여덟 번만 반복해 주실게요. 네,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데 표 선생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네네. 부럽네요. 우리가 따라하기가 제가 안 돼서 그렇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삼국시대 이전 변환과 진안과 함께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형성됐던 정치 집단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마한, 2번 대한, 3번 소한, 4번 오한입니다. 네, 아까 그 박진일 포터 그 영상 때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백제 전 누나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주셨어요. 었는데 교과서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많이 그렇죠? 봤죠. 예. 삼한시대. 그렇죠. 네. 그거 찍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다녀오셨던 추억이나 사진도 함께 보내 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 5월에 못 다녀왔다. 나들이 간 게 없었다. 작년 거, 재작년 것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추억을 꺼내서 네. 여러분. 저희가 사진 봐도 몰라요. 네. 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자, 천안하면 천안 삼거리가 유명하죠. 이른바 삼남에서 예전에 서울로 가려면 꼭 거쳐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천안하면 또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호두과자죠. 호두과자. 네, 그리고 그렇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독립기념관.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떠오르네요. 딱 여기까지가 저희가 항상 네, 얘기하는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수십만 명이 다녀간다는 천안의 명소를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자리한 태조산 천안 도심과 가까워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이자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고려시대 때 태조 임금이 머물렀다 해서 태조산이라고 부른다는 이곳은 실록이 우거진 봄철을 맞아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와, 연못 참 예쁘죠. 이 천안 도심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었네요. 이 태조산에는 천안 12경 중 제6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쁜 봄꽃이 핀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천안의 대표 명소를 찾아서 날 따라와요. 먼저 태조산 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 각원사를 찾아갔는데요.
나지막한 태조산에 둘러싸인 사찰에 들어서자 제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주변 경치도 아름답고 또 분위기도 거즈넉하고 편안한 게 정말 좋은데요. 이곳 각원사는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 각원사는 경혜 법인 스님과 조실 스님과 대원 스님, 주지 스님께서 77년도에 이곳 태조산에 터를 잡으셔서 청동 대부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대부를 먼저 모시게 되고 연간 수십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12경의 이름을 올린 각원사.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특별한 의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제 부처님을 모욕시키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침 그날이에요. 10년째 되는 날.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어온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 청동대불은 높이 15m, 무게 60톤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봉안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는데요.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조산의 맑은 물로 부처님을 깨끗하게 씻겨드립니다. 1996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로 완공된 대웅보전. 대웅이란 뜻은 위대한 영웅, 곧 부처님을 의미한다는데요. 34개의 주춧돌과 100여만 제의 목재가 투입된 대웅보전의 곳곳에서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각원사엔 2층 누각식 종각인 태조산루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와, 이 종이 정말 거대한데요? 아니,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4m 한 10이고, 둘레가 넓이가 또 2m 50, 이 무게만 20톤입니다. 20톤이요? 네. 우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한번 만져보세요. 와, 아니, 어머. 와, 종을 치는 소리만 들어봤지. 이 안에가 이렇게 크고 두꺼운지 몰랐어요. 오. 올라오세요. 과연 이 커다란 종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한데요. 옆으로 오셔서 잡으시고. 자, 불며시 둘, 셋. 각원사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종소리. 이 종은 태양의 성종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모든 그 머릿속에 있던 잡생각이 탁 없어지면서 마음이 쫙 비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종은 그런 모든 번뇌망상을 깨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로도 칩니다. 이런 종각들은 다 1층에 있는데 여기만 2층에 있는 거 보면 뭔가 심오하고 좀 굉장한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여기만 있는 줄 알았죠. 마치 각원사를 감싸는 것 같은 태조산. 여유롭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실록이 우거져 더욱 아름답습니다. 또한 산세가 완만해서 가벼운 산행의 제격이라는데요. 초록빛 잎이 우거진 숲속을 걷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걷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산에 나물이라도 캐먹고 싶은데요, 지금? 요 절 밑에 내려가면은 아주 산채로 된 건강한 식당이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가시죠. 이야, 맛있겠다. 각원사가 자리한 태소잔을 뒤로하고 건강한 산채를 찾아 내려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나물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쌉싸한 향도 풍기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아, 근데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신 거 보면 이 집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서 간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서 이 나물을 다 무치고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지금? 네, 우선 밥은 곤드레 나물밥이고요. 나물은 10가지 나물이어서요. 이게 종류가 다 다른 나물입니다. 일단 10가지를 다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볼게요. 여기다 간장 양념을 한 스푼.
어우, 보기만 해도 초록초록한 나물이 들어가니까 맛도 맛이지만 일단 건강해 보이는 색깔. 기대만큼 커다랗게 한 숟가락을 떠서 먹어봤는데요. 입안에 넣자마자 우선 퍼져나가는 향이 좋았습니다. 와, 그 곤드레 나물밥 원래 특유의 좀 고소하고 은은한 풍미가 굉장히 강한데다가 쌉싸름한 산나물이 이렇게 한 대 엮이니까 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산나물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향긋하고 촉촉한 곤드레 나물밥에 취나물과 참나물, 곰취 등 봄에 나는 산나물을 듬뿍 넣은 산채 비빔밥. 산의 기운을 가득 담고 돋아난 여린 새순이라 그런지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와, 이렇게 한 그릇을 뚝딱 했는데요. 정말 보양식 먹은 것처럼 기분 좋게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다음 목적지로 가봐야겠죠? 어딘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가기 아쉽거든요. 천안에 혹시 예쁜 꽃 핀 곳도 있을까요? 천안 하면 저기 떠오르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과일이면 배죠? 배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천안의 특산물로 유명한 배. 그중에서도 성환읍은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배의 주산지로 해마다 배축제도 열리는 곳인데요. 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배꽃이 반겨주더라고요. 이 하얗고 앙증맞은 꽃잎 좀 보세요. 많은 봄꽃들을 봤지만 배꽃이 이렇게 예쁜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천안에는 곳곳에 푸르른 실록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기 전에 천안으로 놀러오세요. 천안 12경 중 제6경 각원사가 자리한 태조산. 완만한 산책길 따라 산책도 즐기고 건강한 밥상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실록이 우거진 천안으로 함께 떠나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이제 퀴즈 정답 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변안과 진안과 함께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형성됐던 정치 집단을 맞춰주시면 네. 되는데요. 정답은 1번 마한입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네요. 네, 7551번님, 5667번님, 5390번님, 4807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이제 그 자막하고 좀 달랐는데 5667번님인가요? 네, 5667번님. 예, 예, 예. 자, 네 분 축하드리면서 한 분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5667번님께서 네네. 어린이날 무심천에서 행사했던 도심 속의 목장나들이 참여하면서 아빠와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네. 다음에 소개해주신 의학박물관 다녀야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진 저렇게 같이. 너무 예쁜 아이고, 가족이네요. 저렇게 가족사진 볼 때마다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5390님 역시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과 함께 무심천 벚꽃놀이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왔다고. 제가 네. 보기에는 아버지가 더 신나 보이시는데. 네, 네. 그리고 7551번님, 5년 전 처음으로 간 베트남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오. 6월이면 큰딸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네네. 이번 주 좋은 곳으로 가족 여행 갈까 합니다. 네. 베트남 핫한 곳이죠. 아, 예. 곳이죠. 마지막으로 4807님, 오늘 쉬는 날이라 열심히 방송 보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데 군대에 아이고. 있어서 가고 네. 싶어도 못 가요. 보고 싶다 아들아 라고 지금 아이고. 아드님의 멋진 또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자,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북에서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리 충북이 네. 세상에 종합 1위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좀 전에 그 문화데이트에서도 우리 신재령 학생 네네.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신과 건강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튼튼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이런 친구들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일 이 시간 잠깐 안내를 해드릴까요? 예. 자, 일단 함께 모여서 농사를 거들고 또 농산물로 가공식품 만들어 파는 여성농부도 함께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흥겨운 트로트 라이브 무대와 토크를 맛볼 수 있는 네. 트로조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내일 그 천태만상, 천태만상 아시죠? 아. 천태만상에 윤수연 씨와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트로트의 만남. 아, 너무 기대돼요. 트로조, 트로조. 막 이렇게 조르는 것 같아. 네. 트로조. 내일 특히 여러분 많이 아침에 생방송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